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월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. 조찬기도회에서는 한복협 중앙위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. 이 귀한 모임이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은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어진 발표회에서는 월간 목회 박종구 대표와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부활절 연합 예배와 한국교회의 일치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.